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여기다 해? 고운 흙을 사용하여 만들고 싶은 형태로 만듭니다. 만들어진 그릇은 그늘에서 잘 말립니다. 잘 말린 그릇에 무늬를 새깁니다. 무늬 위에 흰 흙을 바릅니다. 흰 흙을 긁어내면 무늬에만 흙이 남게 됩니다. 800-900도에서 초벌 구이를 합니다. 초벌한 도자기에 유약을 잘 바릅니다. 1200-1300도에서 재벌 구이를 마치면 아름다운 푸른 빛깔을 지닌 상감청자가 태어납니다. 청자는 고려시대 귀족들의 일상품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. 고려청자는 그냥 장식용으로만 쓰였던 거 아니야? Nope. 그렇지 않아. 일단 이 서약서를 잘 읽어봐. 체험하는데 서약서까지 써야 하는 거야? 다 읽어봤으면 이걸 써봐. 청자 체험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 적이네. 자, 이 청자 도장을 서약서에 찍어. 헉, 설마 기화를 청자로 만든 거야? 고려시대 궁궐터에서 청자 기화가 발견되었지. 실내에도 또 청자가 있어? 목마르지? 시원한 차 한 잔 마실래? 청자 주전자와 찻잔이네. 그런데 여긴 의자도 없어? 좀 앉아있고 싶은데. 지금 네 앞에 있잖아. 귀족들은 청자로 의자까지 만들어 사용했지. 귀한 청자 의자에 앉아본 소감이 어때? 등받이도 없고 너무 불편해. 허리 아파서 도저히 못 앉아있겠어. 차라리 누워있어야겠어. 아, 피곤하네. 잠깐 누워있어도 되지? 그럼 가서 이걸 베고 잠깐 누워있어. 베개가 너무 딱딱해서 잠이 오질 않네.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. 누나,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? 좀 급해서. 마지막 체험이었는데 잘 됐네. 여긴 화장실이 따로 없어. 여기에 해결해. 이게 도대체 뭔데? 청자로 만든 소변기야.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여기다 해? 고려청자는 귀족의 일상품으로 두루 사용되었습니다.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까? 소변기입니다. 맞습니다. 아주 잘했어요.